여기는 고향 스타필드입니다. 여자친구 옷을 사주러 왔어요. 뭐 있어? 뭐야? 아 차가. 아 차가. 뭐 사고 싶어? 바지? 10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사고 싶대요. 바지 사고 싶어? 아니, 다 상의? 사고 싶어. 다 사고 싶대. 1만 원인데 세일. 저기 뭐? 우와 이런 효과 없는데? 없다고? 응. 응. 머리 색깔 되게 예쁘다. 잘하는 탈락? 나 더 볼게요. 네. 오랜만에 브이로그다. 어? 브이로그요? 네. 말을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브이로그. 어디로 가볼까? 그래. 근데 진짜 사람이 예전만큼 없다. 우리가 찾던 곳이 없어졌어. 오늘 머리 어떻게 잘라줄 거예요? 인디 청바지? 찐청바지? 찐청바지를 찾고 있으신. 근육맨이 될 것 같아. 볼록볼록하네. 어, 나 유연수 바지 없어. 입어봐, 입어봐. 입어봐. 손실이. 봐봐, 안 봐. 작아? 이거야? 이런 색깔? 목까지 오는데요? 길이는 수선해야지. 승민이 다리가 1m 20이니까. 어? 우와 예쁘다. 연예인? 나도 써볼래. 어디 아파요? 괜찮아? 안 괜찮아. 얼만데? 비싸. 얼만데? 승미야 이거 너무 예뻐. 괜찮아. 이거 입어봐. 괜찮아. 근데? 되게 부드럽다. 오. 대박. 느낌 좋다. 도끼 너무 예쁘네. 청바지 색깔 예쁘다 근데.
비싸다고 자꾸 안 산대. 후보 차니꺼 아니야? 차니꺼? 나 이 색이 너무 좋아. 귀엽네. 예쁘다. 귀여워. 재질도 완전 좋아. 나 만날 때 입으면 되지. 아. 청바지를 찾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색깔은 도대체 어떤 색깔일까요? 찐청이라 그랬는데 여기 찐청이 많은데 다 아니래요. 마음에 들어? 불렀다. 어? 만났다. 완전 확정? 완전 확정. 여기까지 짧긴 하네요. 안에 뭐 배 넣어서 뭐 입어야지. 확정. 안 입어봐도 돼? 바람을 하고 안 입어봐서 안 입어봐도 돼.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승미가 뒤에 안 보이잖아. 아, 누가 옷을 파먹었어요? 요즘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맨날 결혼할 때 이거 뭐 쓰지 않나. 까만색 바지는 많다고? 없다고? 그럼 까만색 바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까만색 바지를 사야 돼. 까만색 바지는 자주 입잖아. 찐청은 나가리. 아진이 입어봐야 되지 않아? 응, 입어봐야 될 거야. 입어봐. 응. 입고 올 거야? 입어보고 와. 여자친구는 옷을 갈아입으러 갔어요. 여자친구는 코스에서 100만원씩 쇼핑하는 게 소원이래요. 돈 많이 벌어서. 저도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서 입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옷 사는 것보다 몸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이 넘치는 뱃살과 찐 살들을 다 뺄 때까지는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 바지 두 벌과 옷 상의 하나 겟? 근데 괜찮지 않았어? 어. 하나는 그냥 여기까지 오거든. 바지가? 명치 밑에까지 오는데 어. 살이 다 튀어나오고. 어. 근데 뭐 아무 딱 잘라붙는 거 아닌 이상 잘 모를 것 같고 엉덩이가 엄청 작아져. 그래 보이더라. 힙업돼 보이고. 얘도 그랬어. 롤업해서 입는 거야? 그럼? 어. 공부할까? 저 군색 할까? 순이가 예쁘다고. 군색? 근데 뭔가 느낌은 저거가 더 좋아. 곤색. 그래? 아, 너무 큰 거 미드? 이것도 한번 대봐봐. 신중한 그녀. 봐봐. 어, 난 이 사이즈가 딱 좋아 보이는데? 좀 더 크면 많이 무거워질 것 같아.
이런 거 오래 입겠다. 고민해. 집에 있는 옷이랑 어울릴지? 어울리지. 어울리면 사. 살 수 있을 때 사세요. 오케이. 가자. 나중에 나 살 빼면은 내 옷도 잘 골라줘. 오케이. 난 살 빼기 전까지 옷 안 살 거야. 정말? 그럼 내가 더 많이 살게. 우와. 최고다. 우와. 우와. 어 무거워. 자 이제 드디어 집에 갑니다. 제 머리가 엄청 깔끔해졌죠? 머리를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조금 더 어려진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살 빼는 일만 남았습니다. 진짜 내일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은 밥도 많이 먹고 돈가스까지 먹었지만 와. 내일부터는 정말 관리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잡지도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벌써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열심히 해봅시다. 다시 한 주 힘냅시다. 그럼 여러분 화이팅! 긴 머리도 안녕.